아, 둘다 지금, 어, 잠깐만. 아, 제발, 잠깐만. 아니겠지, 설마? 아, 지금 현재는 두 판 모두 불리하다고 나옵니다. 박정환 신진서가 모두 불리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봐도 한집 불리, 한집 불리. 그러니까 물론 그래프는 저렇게 심하게 나오는데, 한집 불리한데요, 한 집. 지금 박정환도 지금 불리하고요. 미치겠다, 진짜. 설마. 아, 박정환 선수는 아니구나. 박정환 선수는 이겼네요. 아, 박정환은 이겼다. 박정환은 이겨. 제가 잘못 봤네요. 박정환은 98. 박정환 98. 예, 박정환은 98이고, 이제 신진서가 지금 바둑이지. 역전이 됐어. 지금, 어, 그래. 여기를 두면, 여기가 크거든요. 이걸 두는 순간, 이게 몇 집에 6, 7, 8, 12집 반인데, 이게 지금 자취로 끝내기예요. 여기가, 여기 끝내기가, 아까 수는 안 난다고 했지만, 이게 자취로 끝내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8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8집이 아니지. 하나 백이 따, 흑이 따냈으니까 7집밖에 안 나잖아. 이게 끝내기예요, 자체로. 지금 신진 선수가 두면 돼요. 됐어, 여러분. 됐어. 여기 끊으면 돼. 이거 끊으면, 이거 뭐, 이거를 보니까 라이징풀 선수가 못 보고 있네. 이게 끝내기가, 여러분 보세요. 백이도 쓰면 12집 반이 나는 건데, 흑이 두면 7집밖에 안 나요. 그럼 5집짜리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 크죠. 여기는 손을 빼도 그만이에요. 이쪽은. 백이 끊어도 여기 두면 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신진서가 단수 친거 봐서는 본것 같습니다. 예, 끊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끊으면. 예, 자, 박정환은 이미 역전시켰고요. 신진서 선수가 여기 끊으면 역전입니다. 여기 끊으면 역전이야. 원래는 한 집, 그러니까 라이진프가 여기서 여기를 지켰으면은 들여다본 수로 여기를 지켰으면은 백이 한집 정도 유리하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안 지켰어요. 자, 신진서가 끊으면 됩니다. 아니, 보죠. 이거는 보지. 자, 여기가 끊는 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쪽으로 받으면 두 점이 죽으니까 안 되고요. 여기로 받으면 이걸 단수치고 따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패인데, 이 패는 패감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워낙 큰 패라서 웬만한 패는 그냥 안 받고 흑이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고, 흑 백도 정수가 이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제 단수치고 이어서 결국은 네 점이 이렇게 떨어지긴 해요. 근데 8집이 났는데 흑이 하나 따냈죠. 그럼 7집밖에 안난 거예요. 근데 백이 만약에 그렇게? 그것도 돼! 그것도 돼! 그것도 돼! 됐어요, 여러분. 그것도 돼. 아,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 확실한 거예요. 혹시라도 아까처럼 끊어서 줬을 때, 혹시라도 라이진프가 이렇게 패할까봐. 예. 이렇게 패할까봐 먼저 찌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예, 어차피 끊어서 똑같다. 자, 여러분, 이거는 축포다, 축포. 예, 축포. 됐습니다. 됐어요. 이거는 됐어. 이건 된것 같습니다. 아, 진짜 식겁했다. 예. 아, 근데 아직은 좀더 봐야 되네, 근데. 막상 집 차이는 0.6인데요. 한집 반. 네, 한집 반. 네, 신진서 한집 반. 신진서, 네? 박정환 대역전? 왜? 박정환 왜? 이겼었잖아요. 한집 반. 잠깐만, 이 바둑은 90% 찍었으니까. 잠깐, 박정환. 이건 지금 신진서가 이겼다고 보고요. 이겼겠지, 이건. 이겼고. 왜요? 뭘 잘못 뒀는데? 이게 집이 뭐, 집 모양이 이래요?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아, 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자, 일단 제가 그래프를 띄웠는데, 박정환 한집반 불리하다고 나오네요.
묘수를 당했어요. 미라클 묘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미라클 묘수. 미라클 묘수. 이, 지금 이 바둑이 이대로 박정환 선수가 지면 여기 둔 수가 패착이거든요. 191번째 수인데,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나가고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의 끝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고, 차단하면 이렇게 두고. 자, 그런데 박정환 선수가 이거를 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실전에 이렇게 둔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도 이긴다고 본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기가 다른 데 못 두잖아요.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둬도 넘어가니까. 그럼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실제 이거 따냈죠. 그때 여기를 찝어요. 그리고 이거 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단수를 친 거예요. 이게 크죠. 그래서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어차피 이겼다. 여기 찔러놓고, 여기 찔러놓고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내가 이겼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갈수 안 해도 돼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 그래도 여기를 만약에 백이 찝으면 여기를 내가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긴다. 근데 뭘 당했냐면 여기서 미라클을 당했어요. 이거를 못 본 거예요, 박종환 선수가. 여러분, 여기서 백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입니다. 다른 데는 다 그래프가 한 자리 숫자거든요. 다른 데는 다 져요, 백이. 여길 둬도 백이 지고요. 이렇게 돼서 이걸 둬도 딴에서 흑이 이기고, 아무데나 둬도 이겨요. 아무데나 어딜 둬도 백의 승률 그래프가 한 자리인데, 오직 하나, 여기가 90%예요, 여기가. 이게 왜 좋은 수냐면, 지금은 차단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칠 수가 있어요. 아까는 따내는 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못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하나 보태줬는데 들 거 아니냐, 아니, 그래도 손해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이 3으로 단수 친 수가 왜 이렇게 크냐면, 자, 실제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붙이고 이걸 단수 치는 수지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중앙이 여기가, 이 모양이 잘 보시면 실제는 여길 두는 수가 이게 다 선수예요. 왜냐면 손을 못 뺍니다.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가위수를 해야 돼요. 이게 흑집이 한 집이 줄었죠? 그리고 뭐가 돼요? 백이 여기를 선수했죠, 지금. 여기를 선수를 했죠. 여기를 선수했죠. 두 집 차이. 흑집 한 집 줄고 백집 두 집 늘었으니까 여기만 세 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 집 차이. 아, 이거 들여다 볼 때는 이미 역전이 됐네요. 이때 이미 시황은 보고 있었네. 전부 다 보고 있었어요. 예. 아, 여기서 왜 그러냐면 백이 이걸 둘, 흑이 이걸 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도서 지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두 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는 따르게 둘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백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저기 하나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 한 자리 숫자잖아요, 그래프가. 지금 백이 저기를 붙이면 97%고요. 저기를 못 붙이면 3%, 5% 그래요. 백의 승률이. 예, 오직 하나.